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의 허세남 아트 카운슬러 이한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방송에서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신 서창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드리드 여행을 오시면 많은 여행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도시 세고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간혹 세고비아 기타 때문에 세고비아 가면 세고비아 기타 사야 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참고로 세고비아 기타는 우리나라 악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 자세히 해드리진 않고 아무튼 세고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고비아 기타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세워졌던 수도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도교 눈 왔을 때 모습이네요. 1985년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보물 자체죠, 이 건축물이. 자, 근데 의문의 구멍 자국이 있어요. 세고비아의 수도교 가면요, 이 다리를 두고 악마가 만든 다리라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샵으로 제가 만든 그 화면인데 악마가 세운 다리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리면 옛날 옛적에 어떤 여자 소녀가 있었대요. 근데 근처 냇가에서 물을 떠오는 그런 고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악마한테 영원 바쳐서라도 이런 고된 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대요. 그러자 진짜 악마가 나타난 거예요. 무섭게 악마가 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거래냐 하면 너가 그 일하는 그 막노동 안 하게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영혼을 바쳐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떠오는 일 안 하게 하려면 그 수도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악마가 물을 알아서 자동으로 떠올 수 있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수도관 공사를 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었어요. 근데 너무 고된 일,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니까 악마의 제안을 이 소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오케이 하면서 제한 조건이 근데 하나 있어요. 꽃기어 첫 닭이 울기 전까지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 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안을 하고 악마가 수도교를 이제 만드는데 너무 미친 듯이 빨리 만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제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악마한테 영혼 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후회를 내요.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악마한테 영혼 안 바치도록 이 거래가 무효가 되게끔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간절한 소원인지 몰라도 꽃기호 첫 닭이 울기 전에 돌 하나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요거. 근데 여기를 못 넣고 닭이 울어버렸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거래가 무효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만든 다리 어떡해요, 그죠? 그냥 갖고 도망갔, 그냥 냅두고 도망갔어요. 무료로 공사를 해준 거죠, 악마가. 그래서 여기에만 끼워놓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는 물을 떠오는 그 막노동을 안 했다는 이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답게 여기 가운데가 보세요.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십자가. 여기 안 구멍에 성모자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또 수원은 뭐 도시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전설이지만 이거는 뭐 전설일 뿐이고 실제로는 2000년 전에 로마인이 세운 이 다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수도교 하니까 기도하는 다리냐고 여쭤보는 분 계세요. 자, 도랑공사입니다. 도랑공사. 수도교는 도랑공사의 다리가 되면 이제 수도교가 되는데 그 수도교는 여기 물 도랑 여기로 올라가요. 참고로 여기 사이에 수도 파이프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처음에 여기 파이프 있는 줄 알았어요. 수도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위쪽으로만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고대 도시마다 수도교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가 꽤 있죠, 그죠? 왜냐하면 유럽을 지배한 게 로마이니까 수도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로마가 거쳐간 도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수도교 공사 보면요 그 이론이 있어요. 수와 전기 모터가 있는 때가 아니라서 수압이 아니라 물 기울기로만 물을 흐르게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그런 원리로만 이동시키거든요. 그 이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산맥이 있으면 어떡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터널 공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인 낮은 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다리를 만든 겁니다. 이 기울기 하나 맞추려고. 그래서 이 기울기 맞추려고 이것도 다리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세고비아도 역시 기울기를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이를 맞추려고 다리를 세운 거죠. 단지 기울기를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정리를 하면 일단 기둥은 120개 된대요. 아치는 167개. 자, 폭이 30cm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길이가 16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토목공사입니다. 수도교 길이는 700m가 조금 넘는데 길이가 수도 공사 총 길이가 16km나 돼요. 근데 다른 로마 도시 비하면 더 긴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비교하긴 뭐 애매하지만 가장 보존이 잘 된 유네스코 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공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주 아름다운 리오 프리아오 강이라고 있어요. 프리아오가 차갑다는 뜻인데 저희 강 수원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강물은요 서쪽으로 원래 이렇게 이동해요. 아빌라 가는 쪽인데 근데 이 물 도로 물 방향을 억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가 세고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물을 공급하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 도랑 공사를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해발이 1300 정도 되는데요.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원지 가면 이런 모양이 있는데 자, 중간중간에 수도계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도랑 공사니까. 위에는 뚫려있는 공사입니다. 근데 간혹 다른 로마 수도교 보면요 막혀있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그 지방이 석회지리면요 그 관련된 그런 또 공사를 하고 여기는 참고로 화강암지대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낮아지면 이렇게 다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작은 수도교죠 이것도. 자, 도시로 딱 보면요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교를 안 쓰니까 옛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여기에 이어져 있다면요 쓸 수 있대요 이런 상으로는. 근데 이제는 전기 모터도 있고 이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보존 차원에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은 잘려있지만요 이제 차가 다니는 그 목적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절단이 돼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여기 도래집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물이 모여들면 정화를 낳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류고 하류로 딱 이동하다가 수도교가 여기 있죠. 그래서 수도교의 가장 기울기가 낮은 쪽이 여기 있는데 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도시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대형 저수지라고 쓰겠죠 여기가. 자, 그래서 돌을 올리는 법이 남다른데 자, 로마 때 이런 거중기 같은 기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이 화강암이 2만 개나 되는 돌을 사람이 들 수 없어요.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도르레로 올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아까 그 의문의 이 구멍이 바로 그 집게 자국입니다. 도르래가 돌을 집잖아요. 그 집게 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돌에 구멍이 박혀 있다는 것이 즉 2000년 됐다는 것을 반증하죠. 또 돌과 돌 사이에 움푹패인 이 곳이 바로 지렛대로 넣어서 돌을 올렸으면 이제 밀어야 될 거 아니죠? 그 미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아치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혁명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전에 아치가 있기 전에는 2층, 3층 건물 없었어요. 그레스 시대 때 생각하시면 그레스 시대 때 건축물들 2층, 3층짜리 없죠. 파르테논 신전도 1층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이 아치가 발명되고 획기적인 건축술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치도 그 공사법이 있어요. 공사 원리가 나무틀을 올린 다음에 그다가 그 퍼즐 맞추듯이 돌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다 딱 껴 맞춰 놓은 다음에 나무틀을 빼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막 쓰러질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그 무게를 하중을 다 견뎌내.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접착제가 없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근데 붙이지 않고 어떻게 2000년이나 견뎠을까? 물론 11세기경에 무어인 그 이슬람인들이 쳐들어와서 일부가 무너져서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파괴하지 않은 이상 엄청나게 많은 그 오랜 세월을 견뎌냈죠. 그 원리가 일단은 이 지방에서는요, 석회질이 아니라서 시멘트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멘트를 안 쓰다 보니까 이 여러 그 진동들, 그 힘들을 탄력에 의해서 힘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 건축물들이 강한 그 지진에도 견디는 이유가 탄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접착제를 붙이지 않아서 오랜 세월을 견뎠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아치를 이렇게 넣고 돌을 쌓아 올리죠. 근데 지역별로 수도교 스타일이 달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을 덮습니다. 그죠? 안 보이게. 근데 그렇지 않은 공사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기울기는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터널 공사를 합니다. 아,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했겠죠. 이 엄청나게 거대한 공사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도 딱 뚫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수도관은 계속 이어져요. 물의 흐름이 연결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치 나무를 올린 다음에 그죠? 돌을 올리고 나무 틈만 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그리고 도시로 공급되죠. 자, 이건 세고비아 홍보동상인데, 저 위에 상류 보면 리오 프리오강 엄청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이 세고비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 웅장합니다. 아, 근데 퐁디가르, 저 프랑스에 있는 그 수도교 비하면 아담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모양은요, 세고비아의 수도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봐도요, 아주 웅장합니다. 자, 십자가 모양이죠. 악마가 이 돌 못 끼어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악마가 세운 다리. 자, 그래서 세고비아 꼭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 오시면. 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방송을 이제 마치는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방송 관련된 그림 이야기 혹은 뭐 스페인 그런 투어 관련된 이야기도 뭐 상관없고요. 이런 그림 이야기 해주세요. 혹은 궁금한 스페인 이야기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이었습니다.